걸그룹 뉴진스가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즈에서 K-POP 가수 최초로 올해 그룹상을 받았습니다. 소속사 어두워에 따르면 시상자로 나선 미국 컨트리 가수 레이니 윌슨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장르였던 K-POP에서 걸그룹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었다고 뉴진스를 소개했습니다. 이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온 건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. 뉴진스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.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 최고의 해를 보냈다며 계속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